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해가 5일이죠. 5일. 예, 5회입니다. 5회. 금, 금, 월, 수, 금 해서 총 5회로 해서 제가 핵심 테마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실제 이게 90%입니다. 90%. 90%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간에 원래 예정이 없었지만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 제가 특강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서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 예, 그래서 한번 3대 축 민사소송에 이른바 중복 소적이 재소금지 기판력 요 세 개는 무조건 시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좀 약하고 우리 법무사 시험에 항상 나오는 채권자 대위 관련 당사자 파트 오늘 합니다. 당사자, 예, 해서 능력이 뭔지 적격이 무슨 말인지 소송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막연하게 그 다음에 좀 하시는 분도 아마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알 겁니다. 예, 답안은 씁니다. 답안은 쓰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몸에 확 와닿게는 잘 모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게 해드리겠습니다. 쉽다.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 두 번째 날, 2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는 소송물입니다. 여러분 소송물과 소송물 이론을 합니다. 소송물 항상 쓰죠. 그렇죠? 구이론, 신이론 이런 말 나올 때 도대체 소송물이 뭐 어떤 건지 예, 이에 대해서 한번 확 잡아 나갑니다. 이어서 그러면 중복된 소적이, 그 다음에 재소금지 기판력 다 소송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송물과 연관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소송물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말은 이 내용 중복 소적이 재소금지 기판력 관련해서는 항상 소송물 관련해서 이론이라든가 소송물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결론은 우리가 판례 구이론에 따라 가지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언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5회째는 채권자 대위소송, 채권자 취소소송 등 네, 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전부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채권자 대위소송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늘 당사자 적격 파트에 법정소송 담당편에 나오지만은 거기서는 간단한 개념만 설명하고 채권자 대위는 전부 뒤에 맨 마지막 채권자 대위소송을 미루고 이어서 참가도 같이 하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소송 관련해 관련 문제는 전부 다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공해서 한번 확인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첫 번째 채권 당사자 파트에 집중을 하는데 당사자 합파트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제가 항상 첫 수업 시간에 첫 타임에는 하는 게 있다. 이거지. 자, 소송을 하죠. 소송. 소송이 뭐냐? 소송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 소송 뭐 하냐 그러면은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시작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소송이 뭐다?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확정. 여러분이 판사님을 만나서 있잖아요. 소송 왜 하십니까? 뭐 확정입니다.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소송 왜 합니까? 확정시키려고. 여러분 여기 왜 열심히 궁금합니까? 예,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이겁니다. 확정입니다. 합정. 확정이 바로 뭐냐면은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불복, 객이다 이 말입니다. 객이다. 승복하지 않고 객이 있는 걸 불복이랍니다.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 자, 이거를 확정이랍니다. 더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답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항상 넣어야 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뭐 기타 여러 소송합니다. 근데 소송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실질상 권리로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오, 확정이 뭔데? 네,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죠. 예, 통상의 불복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의 불복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비상의 불복으로 다툴 수 있는 건 뭐다? 비상불복.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재심입니다. 아니 첫날 첫 수업에 무슨 재심까지 갑니다. 예, 절차는요. 처음과 끝을 계속 맞물고 가는 겁니다. 절차는요. 처음과 끝을 계속 맞물고 가는 게 절차다 이 말이죠. 해서 재심입니다. 451조 재심. 항상 이런 내용을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일반 우리 저기 뭡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법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뭐 통상이다, 비상이다, 아니 뭐다 막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법 공부를 하시는 분 제가 말해주죠. 항상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용어 하나, 단어 하나에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맞으면 사실 이거 못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단어 하나 민감해야 됩니다.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뭐다? 이게 바로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의 불복 상태로 다툴 수 없다. 확정되면 뭐가 작동하냐면 기팔리기 발생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자다가도 확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벌떡이 납니다. 기팔력 벌떡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팔력입니다. 기팔력을 발생합니다. 다 같은 겁니다. 소송이랑 바로 그런 거다. 자, 실제 부산 권리를 확정시키잖아요. 그럼 실제 부산 권리가 뭡니까? 하면 실제 부산 권리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민법 399라든가 뭐 750조 또는 계약상의 권리라든가 그죠? 568조 매매 계약의 효력 같은 거 할 때 나올 때 그죠? 대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네, 권리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할 때 권.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실제 부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법은 바로 뭐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데 관한 법입니다. 권리를 발생시켜주는 법이다. 민법, 상법. 아시겠죠? 언법, 수표법 같이 이와 같은 것을 실체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랍니다. 절차 소송은 뭐다? 실체법상 권리를 뭐죠? 예, 확인해주고 이행이나 집행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행이나 집행을 도와주는 법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 민사기 때문에 뭐다 하면은 사인 간의 분쟁이죠. 그죠? 사인 간의 분쟁입니다. 즉 동네 아줌마와 아저씨 사인 간의 금전 다툼 아니면 부동산 소송 다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인간이 아니고 사인하고 만약 국가,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다툼은 행정소송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사실은 민사소송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냥 예, 민사특별법은 그냥 행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항상 자, 그래서 소송은 실제법상 권리를 확정시키는 절차고 계속 말합니다. 확정이라는 게 뭐냐면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 통상의 불복 방법은 그럼 뭡니까?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상소입니다. 상소. 통상의 불복이 뭡니까? 하면 상소를 말합니다. 상소. 그러면 비상의 불복이 뭐냐면 재심 이 말입니다. 상소와 재심. 그래서 뭐다? 예, 구별 딱 된 뭐다? 확정 전. 그죠? 확정 전엔 상소, 확정 후엔 재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원판결 취소입니다. 예, 원판결 취소. 자, 취소, 취소. 원판결을 취소시키는 게 상소입니다. 원판결 취소시키는 게 상소입니다. 원판결 취소시키는 게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해서 1심을 내가 뒤엎고 싶다, 취소시키고 싶다, 그러면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 판결을 뒤엎고 싶다, 취소시키고 싶다, 뭐다? 상고를 합니다. 그럼 상고심 판결은 뭐다?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뭐다? 확정. 기팔력 발생.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끝.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요게 여러분이 머리에 있어야 되고 답안에 써야 될 내용입니다. 자, 내가 상소가 뭔지 압니다. 뭐 1심에서 1심 올리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다 뭐 해가 다투어서 불복해서 뭐 항소하고 뭐 상소 불가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법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딱 들어가면 원판결 취소. 다섯 자가 들어가면 얘는 안다는 거야. 그런데 뿌옇하겠습니다. 그럼 얘 알고는 있는데 점수를 못 줘. 내 말하잖아 항상. 답. 여러분 이해할 수 있네. 항상 이야기하면 답. 이거 여러분 치킨이죠. 치킨입니다. 근데 점수 줄 수 있어서? 왜 틀렸지? 리얼 기획이잖아. 그죠? 이건 점수 줄 수가 없다고. 아 얘는 알고는 있는데 점수를 못 줘. 아 여러분 이게 미치죠. 수험생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뭐다? 돈이 안 돼. 이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뛰었는데 뭐다? 입금이 안 됐다 이 말이야. 무의미합니다. 미닝리스 지금. 미닝리스.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고 정치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요 비슷하게 알고 누구나 차이가 있는데 왜 누구는 점수로 받고 누구는 못 받냐면 이런 차이입니다. 얘는 점수 받을 말과 글을 썼어. 근데 얘는 많이 썼는데 뭐 없어. 여러분 뷔페 같은 이야기 뷔페. 뷔페. 뷔페 딱 가보면 그렇잖아요. 뭐 많이 차이 났지만 이 안 갑니다. 근데 프리미엄 뷔페는요 여러분 좋은 데 가면요 비싸지만 뭐냐 몇 개 안 차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맛있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이 없는 매력적이고 맛이 없는 그런 여러 차리기만 나오는 뷔페. 그 점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그 나가더라도 밋밋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다? 안타깝지. 점수가 나오면 결과가 아닙니다. 아 나는 뭐 많이 썼는데 뭐 아는데 아씨 아닙니다. 이겁니다. 전부 다기라 이래 썼다니까 다. 이 점수 줄 수가 없다고. 아 얘는 아는데 그걸 뭐란다? 한 번 더 네가 총 공부하고 와라 이랍니다. 이게 또 깔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죠? 이랬으면 안 된다. 열객이잖아요. 치킨인데 그지? 이겁니다. 그 상소에 대해서 뭐 얘기 쓴다. 아니면 뭘 삽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간 거야. 이런 거. 그냥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말을 쓰라는 거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갑에 뭐 하는 타당하냐 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택도 아닙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죠? 택도 아닙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죠? 예.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쓰는 겁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답안지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선수가 돼야 됩니다. 선수. 그죠? 여러분 똑같이 스케이트 탑니다. 똑같이 배드민턴, 우리 동호회 칩니다. 근데 선수하고 다르지. 바둑 보십시오. 여러분, 프로 바둑에서 프로하고 다르죠? 아마하고? 아마 5단에도 프로 1단한테 안 되잖아. 이게 뭐냐면 차이가 다릅니다. 레벨. 야. 제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소나타, 벤즈. 소나타 유일합니다. 아, 소나타는 뭐 발통이 뭐 4개고, 뭐 벤즈는 발통이 5개입니까? 아니라니까? 똑같이 발통 4개고요. 창문 있고 비 올 때 비도 안 셉니다. 그런데 뭐다? 10배 차이 나잖아. 그 10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다? 이런 것들이 적재조소에 딱딱 박혀 있어야만이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특히 고득점은 어디에 있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 차도 그죠? 안전장치가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장치가 비싸잖아. 예. 마이바우, 여. 그 벤트리. 왜 그게 우리나라 티코, 소나타보다 왜 10배, 20배 비쌀 이유가 뭐 있냐 하지만은 맞잖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정치학이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적재적소에 정확한 표현이 딱딱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고득점이 나간다고.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 많이 장황하게 안 써도 된다고. 다방기 스킬입니다. 장황하게 안 써도 됩니다. 왜? 이미 교수를 뭐다? 만족시켰다고. 채점위원을 만족시킵니다. 딱 보면. 그러면 더 밑에 읽어볼 필요 없어. 아니, 이 말을 썼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선생님들, 자, 첫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차 운전도 안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도로표지, 국도, 고속국도, 도로 가보면요.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경부고속도로 1번입니다. 1번 국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영동고속도로가 50번인가 그런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모든 도로는요. 끝번호가 홀수로 끝나면 아루위입니다. 짝수면 좌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쨌든 부산이나 남쪽으로 가는데 계속 짝수만 타고 가면 동해 바다에 빠지거나 서해 바다에 빠진다고.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럼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로 넘버링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저 동해를 가고 싶다. 근데 자꾸 홀수. 그럼 위아래로만 가기 때문에 영원히 동해는 못 가, 이 사람은. 영원히 동해 못 갑니다. 34번 탔다가 24번 탔다가 갑자기 또 4번 탔다가 뭐 이렇게 타죠. 그 영원히 동해 못 간다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겁니다. 운전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휴게소도 안 들렸습니다. 5시간, 6시간을 밟고 갔습니다. 기름 다 썼습니다. 근데 동해는 못 가. 아, 맞았죠? 그죠? 이게 수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2차 답안입니다. 2차 답안. 2차 답안입니다. 네, 내가 1년간 책벌전 대했다. 내가 1년간 중복소송 잘했습니다. 내가 1년간 재수금지, 와, 이거 뭐,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점수는 안 나간다니까. 알겠죠, 그죠? 딱 하나. 옆자리에 타고 가면요. 10번, 20번 왔다 갔다 해도 본인이 핸들 딱 잡고 운전해라 하면 못 찾아가. 왜? 그냥 옆에서 딴짓하고, 문 쳐다보고, 그죠? 그 다음에 혼자 뭐 카톡 보내고 자고. 근데 힘들지만은 팔팔팔팔 하면서도 한 번 딱 핸들 잡고 운전하는 사람은 목적지 가면 다음에 또 간다니까. 그러니까 주체의식. 뭘 하자는지 개념 이런 게 처음부터 쫙 잡아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거. 그거는 뭐 비단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 그렇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교과서 내용에 따라가고 내용 이해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냥 먹기 바쁘다 이제 해놨는데 배가 고프니까. 맞죠? 그냥 이제 100만 채우자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맛을 따져야 되고 내용을 따져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정확히 머리 박혀야 되는. 그 취소가 나와. 취소. 취소. 그러니까 원 판결을 취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취소는 무효랑 다르죠. 그러면 원 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어야만이 뭐다?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 판결을 취소시킨 애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면은 상소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무효인데 뭘 상소해? 취소. 그죠? 취소니까 상소한다 이 말입니다. 와닿죠? 그죠? 그래서 당연무효인 판결에 판례가 상소와 재심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이 말입니다. 연결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판력이 있는 판결, 재심 판결할 때 확정 후가 되면 재심 확정 전에 상소인데
이게 재심, 사유 재심, 재심 대상이 되는 판결은 뭐라고 한다? 세 개 들어가야 되죠. 유효한 확정된 종국 판결 이라잖아. 그지? 유효한 확정된 종국 판결 이라잖아. 그지? 이게 여러분이 보는 모든 민사소송, 대한민국에 나오는 민사소송법이다. 어떤 책이라도 만약에 재심의 대상 적격하면은 이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밋밋하게 보면 안 된다고. 뭐 유효한 확정된 종국 판결. 뭐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 왜 유효일까? 이 말이지. 어, 무효면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니까. 왜? 그거는 재심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치료를 한답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 뭘 한다? 치료가 아니죠. 장례를 치료를 하는 장례. 다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인데 다친 사람을 뭐합니까? 치료, 큐어죠. 레미디, 큐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치료가 바로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뭘 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유효해야 상소재심이지. 무효면은 상소재심할 필요가 없다. 판례 타당하지. 이미 죽은 놈을 뭘 치료를 합니까?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줘야죠. 장사. 그죠? 예.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장사. 여러분, 분묘발굴죄라는가 우리가 보면 사체 손괴죄 여러분 이거 많잖아요. 그죠? 항상 살인죄 하면 사체 손괴 따라 나오죠. 그죠? 사체 손괴 살인죄 하면 항상 까지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법을 하시기 때문에 사체 손괴 어디 있을까? 무슨 죄에 들어있을까? 고민 안 해봤죠? 이겁니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2차 뭐 한다, 뭐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적어도요,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이 답안에 녹아난다니까. 고민한 사람과 고민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고, 답안에 녹아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채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내공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 녹아나 있는 걸 보인단 말입니다. 응? 그거 보인다. 다 보인다. 맞잖아. 그죠? 여러분도 음식 같은 거 딱 버릴 때 이게 조미료 맛으로 낸 거다. 손맛으로 정말 정성으로 된 거다. 알잖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돌아가서 여러분 잠깐 바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체 손괴가 어디 있을까? 사체 손괴가. 여러분 맞죠? 알죠? 사람을 죽이고요. 이놈을 끌고 가가지고 저 산에 가서 묻었습니다. 그러면 죄형, 뭡니까? 죄명이, 죄책이 뭐냐면 살인죄 플러스 사체 손괴죄의 상, 이게 보면 경합범이랍니다. 실체 경합인데. 그러면 살인죄와 사체 손괴인데 왜 사체 손괴가 왜 나올까요?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거 알죠? 그죠? 사체 은닉, 손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체 손괴가 어디 있냐면 사회적 법익에 우리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라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사회적 법익에 나오는 신앙에 관한 죄입니다. 신앙. 오늘 왜 신앙입니까? 사체는요, 장사 지내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관한 죄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살인죄, 개인적 법익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체는요, 죽은 사체는, 예, 장사 지내줘야 돼요. 장사. 장사 지내준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산에 가서 파묻었다. 아니면 어디 갈아버렸다. 예, 아니면 토막내가지고 버렸다. 그러면 다 사체 유기 송괴인데 살인죄와 사체 유기 송괴리가 상상경합, 아주 실체적 경합 시키는데, 근데 그 자리에 두고 갔다 그러면 안 시키잖아. 그죠? 예, 구속요건에. 그냥 사람을 죽이고 끌고 간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자리에 죽이고 떠났다. 그러면 뭐다? 살인죄만 되지 사체 유기는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가면. 그런데 딱 하나. 그대로 놔두고 가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되고 동시에 사체 유기가 되는 죄가 있다. 되는 상황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 안 해봤겠지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뭐 형벌 하자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게 해주려 하는 겁니다. 뭘까요 말이지. 엄마 부모입니다. 부모. 요즘에 그런 게 하도 많아서 내가 지금 이슈, 사회적 이슈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배울 때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 놈을 끌고 어디 차에 태우고 어디 멀리 가서 버릴 때 이와 같은 자기적으로 이동이 있을 때 사체 손괴인데 부모는 왜 그럴까? 이게 또 봐. 아까 그냥 사체 손괴가 뭐죠? 일반인이 하잖아요.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을 죽이고요. 겁이 나서 발각이 두려워가지고 그놈을 안고 아니면 차에 태우고 산에 가서 파묻으면 살인죄 플러스 사체 손괴 또는 유기의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애를 죽이고요. 자기 자식을 죽였다 하죠. 죽이고 집에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죠? 이번에 계속 그 사건 아닙니까? 황당하죠. 그죠? 목사가 뭐 방향제 뿌리고 살아날 줄 알았다. 아 그러면 내 같으면 일하겠어. 그럼 난 그래 네 죽일게. 내가 계속 방향제 뿌리고 살아나게 부활해라고 죽여버리지. 그런 아버지는. 이게 뭐 아버지야? 응? 돌아와서 부모는 왜 사체 유기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대로 놔뒀는데 일반인은 옮겨야만이 사체 유기의 실체 경합이고 그대로 놔두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버리면은 산인죄만 되지 사체 유기는 안 돼. 근데 부모는 왜 될까 이 말이야. 고민해야 된다고. 왜 될까 하면 하나지. 사체 손괴는 뭐다? 유기는 아까 말했던 신앙에 관한 죄죠. 예. 부모 자식은요, 장사 지내줄 의무가 있다고. 부작위, 보증인주의 아닙니까? 장사 지내줘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뭐 다툼이 생겼든 지랄했든 뭐 어쨌든 간에 했으면 일단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죽었다. 그럼 일방이 죽었다. 그럼 서로 장사 지내줘야 되는 그건 예의라고, 예의. 신앙에 관한 죄. 근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 그건 뭐죠? 뭐 자체 유익이 되는 거야. 그걸 이해가 이제 만약 피고인 됐다. 어우, 공급해. 허니, 판사님, 나는 그 사체 유기 그거는 뭐 옮기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일반인은 그렇지. 일반인은 장사 지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누굴 죽였다. 그냥 떠나면요. 예, 사체 유기가 아니라고. 왜? 장사 지내줄 의무 있는 보증인지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지. 아시겠죠? 와 닿자는 거죠? 예,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만 그때그때, 조금만 그때그때마다 고민을 좀 하고, 고민의 흔적이 있으면은 내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좋냐면 처음에 힘들지만 그 다음에 그 오래가. 쉽게 말하면 내 거야, 내 거. 응? 내 거가 된다고. 근데 그냥 멍 때리고요, 강의 듣고 동영상 두 배속 돌리고 보죠. 그러면 내 거는 안 돼. 예, 그냥, 그냥 반 거야. 눈에 발란 거지. 와닿죠, 그죠?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험 낸 다음, 이번에 요즘에 가도 형법 문제 낸 다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무슨 요건, 그죠? 살인죄는 다 알지만 사치유기 했는데 이번에 뭐 계속 나오잖아, 그죠? 아버지, 엄마, 그죠? 목사. 자기 자식을 그죠? 1년간 방치했다 이제. 예? 근데 그게 대해서 해라. 죄책이 뭐냐?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살인죄는 잡고 그다음에 패했으니까 뭐 내가 죽였다 잡고. 물론 미필적 고의인지는 돼야 되겠지만은 아니면 폭행치사. 아니면 어쨌든 간에 별도의 뭐다. 예. 제가 배점을 딱 하는 건 뭐냐면 이놈이 사체유기죄를 답안에 작성했냐 이게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들 거라고 생각해 보고 그죠? 근데 부모니까 그렇다. 부모. 보증인이 있다. 보증인. 부모는 장사 지내줄 의무가 있다. 됐죠? 잠깐. 그래서 아까 저런 당장 유효한 확정된 종국 판결이 되면 말이에요. 유효한 확정된 종국 판결이 되면 종국 판결. 유효한 확정된 종국 판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를 따진대 말입니다. 죽은 자는 장사 지내주는 거지. 예. 아까 말했죠.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대 말이에요. 취소. 취소. 이 취소가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가 법적인 말로 하면 단순 위법이랍니다. 취소가 바로 단순 위법, 단순 위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다. 그게 법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제가 예,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겁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잠깐 이야기합니다. 법의 세계에서는요, 요겁니다. 우리가 법을 계속 민사소송 법이잖아. 그럼 법이란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소송이 뭔지 알아야 되고, 민사가 뭔지 알면 된 겁니다. 그죠? 법입니다. 법의 세계에서는요, 법을 그대로 지켰다 그러면 이걸 적법이란다. 그 다음 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 법대로 안 했다, 위법입니다. 또는 부적법이라죠. 그죠? 그러면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뭘 준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준다 해서 유효라 합니다. 법을 안 지켰다 하면 효과 주면 안 되지. 무효입니다. 예. 선량한 풍속에 반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시다. 그 무효죠. 103조 위반. 그러면은 뭐다? 예. 일방, 어느 누구라도 뭐다? 상방에 대해서 뭐다? 권리가 발생한다는다.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효과를 안 준다니까? 그죠?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원래 법의 세계는 이렇게 일도 양단입니다. 또 아니면 뭐다? 적법 아니면 위법. 그러니까 적법에는 유효. 무효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례가 그래 안 돼야 되지. 그치?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 어떻게 이렇게 일도 양단만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흰색과 검은색만 있어? 회색도 있잖아. 더 많지, 사실 여쭤보면. 그죠? 이거 아닙니까? 잠깐 벗어나는 얘기죠. 여러분, 나쁜 놈하고 좋은 놈은, 나쁜 놈이 영원히 나쁜 놈입니까? 아니라고. 좋은 놈도 영원히 좋은 놈입니까? 아닙니다. 중간이 있다고 다. 그죠? 나쁜 놈이지만 좋은 일 할 때 있고요. 좋은 놈이지만 나쁜 일 많이 합니다. 안 들켜서 그렇지. 이거 아닙니까, 이제? 예, 이거. 이거 세상 살면, 법은 어쨌든 사회과학이다. 우리 사회과학. 사회과학은요,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자연과학과 달리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연과학은 절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1 플러스 1이 어떨 때는 2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절대 알지. 큰일 나지. 우리가 말하죠. 아직까지는 수학이라는 이 자연과학, 수학이 인간을 실망시키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는 딱 단순합니다. 과학자들도. 아직까지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나라로 그죠? 로켓도 쏘아 올리고 맞춰가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시공간이 이상하게 되고 아인슈타인 박식 그린처럼 막 이상하게 돼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왜곡되면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을 실망시키지 않은 게 자연과학이야.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층, 몇백층 빌딩을 막 해도 그죠? 아직 안 무너지는 거야. 수학적 공식을 해가 건축공학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과학은 안 그래. 사회과학은 그래. 여러분 지금 혼인 중 부부들이 사랑해서 지금 살고 있을까? 하, 내가 볼 때 절대 아니야. 그죠? 이거야. 자, 딱 와닿죠, 그죠? 이겁니다. 세상 안 그래.
그거 아니야, 그죠? 아, 저 사람은 모르니까 지금 감옥에 없다. 그러니까 무죄가 아닙니다. 안 들켰고 검사가 입증을 못한 거지. 그리고 이놈이 아주 교묘하게 했거나,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즉 실체적 진실은 누가 안다? 하늘만 압니다. 그래 우리 GOK지. God only know랍니다. God only know, GOK. 이거는 신만 아는 거야. 신, GOK. 맞죠? 이거 신만 아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는 들킨 놈과 아직 안 들킨 놈이 있다 이거지. 아직 안 들켰을 뿐입니다. 그죠? 아직 안 들켰을 뿐이다 이거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자 이거면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합시다. 자 적법한 사실상태가 쌓이다가 어느 날 이게 찌그러져 위법이야. 오 무분해. 그리고 그 위에 또 사실상태가 또 쌓였습니다. 이거 적법한 거야.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전부 무너진다. 와 안 되겠죠. 이걸 막자는 겁니다. 바로 만들어냈지. 그걸 뭐다? 취소입니다. 바로 취소라는 예 법적 산물을 멋진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단순 위법 사유. 즉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의 말입니다. 알겠죠? 좀 사소한 실수, 경미한 하자 이런 거는 좀 뭐다? 우리가 관념이 좀 봐주자 이 말이죠. 봐주자. 다만 지금 시비를 걸면 그때는 뭐다? 그래, 뭐 할 수 없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시비 걸면 넘어가는 거지. 시비 걸면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은요 유효다고 봐주고 시비 걸면 뭐다? 무효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멋진 장치를 만들었지. 법적 산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실체법, 절차법, 공이 전부 공통된 말입니다. 우리가 민법에도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무능력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의사표시 하자. 예, 이런 것들. 다 취소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유효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시비를 걸면 문제 삼으면 뭐다? 무효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원래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결론. 근데 그 문제 삼는 놈을 5만 놈이 다 문제 삼고, 천년 만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5만 걸 다 대상으로 한다면 또 되겠어? 그러면 원래 취지가 뭡니까? 법적 안정에 또 중대한 침해가 오죠? 알겠습니까? 지금 간통이 사라졌어. 강간해가 고소죄, 친고죄 폐지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옛날 만약에 친고죄가 있다 합시다. 그럼 친고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단 말이지? 그 친고죄 고소기간이 6월입니다. 그 친고죄 고소기간 형사소송 6월이 되어 있으면 6월 내에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예. 물론 성폭행 같은가 특별법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럼 6월이랍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친고죄다. 그래, 네 의사에 맡기겠다. 네가 문제 삼으면 얘는 감옥 보내주겠다. 그런데 문제를 이놈이 33년 뒤에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문제 삼는다. 하, 더 불안하지, 그지? 그러면 안 되지. 즉, 개인에게 맡기되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제한한다고. 그래서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 맞죠?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한다. 그 다음에 니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취소라면 전부 취소고 하면 하고 전부 안 하면 하지 마라. 맞죠? 고소 불가분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한번 했으면 취소했다 그럼 다시 시비 걸지 마라. 재고소 금지.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제한을 안 걸어놓으면 뭐다? 또 이놈이 엉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취지가 뭐다? 법적 안정이잖아. 이거잖아 그지?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다? 우리가 나오죠. 의사표시 하자 같은 거죠. 3년 10년. 그 다음 우리가 상법 같은 경우에도 뭐다? 예, 취소소 같은 거 연재한다. 2년 내에 하라. 6월 내에 하라. 이렇게 다 잡아놨잖아. 그리고 취소권자도 다 정해놓고 취소 상대방, 취소 기간, 취소 사유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지. 외울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있는 거. 왜? 그 취소의 개념이라니까. 취소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고 취소 상대방이 정해져 있고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또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다고. 민법에서 모든 거 취소합니까? 아니지. 무능일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무능일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자 140조. 그 무하 그리고 대린 승계 무하 대승 이래 외우잖아. 바로 그거 아니야. 이 취소하는 건 아니니까. 무효는 언제든지 누구나 천년만에 할 수 있다. 이게 무효지. 왜? 그거는 쓰레기니까. 아니 썩은 거니까. 그죠? 예. 근데 취소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왜? 일단 유효로 만들어가 기성사실 상태를 올려놓는다니까. 존중해준다니까. 다만 이놈이 취소기간 내에 취소 사유가 맞고 취소 상대방을 딱 집어셌고 그렇다면 뭐다? 시비 딱 걸어가 맞았다 하면 그러면 뭐다?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여러분 A에서 신청을 딱 하는데 물건 샀어. 근데 3년 3개월 뒤에 와서 이게 이상합니다만 서로 짜증나죠?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환불. 10일 내에 가져오세요. 영수증 가지고. 이건 되잖아. 그지? 근데 3년 뒤에, 1년 뒤에 안 되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팼다. 근데 한 3년 지나가지고 저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근데 10일 겁니다. 니 잘 만났다. 무슨 일인데? 자기는 까먹고 있는데. 니 그때 내 어째가 한번 팼잖아. 그러면은 그죠? 더 패고 싶죠? 문제는요, 삼을 때 참아야 됩니다. 예, 이것도 뭐다 하면 우리가 공동체 더불어갈 때 예의야. 어째 보면, 다 그런 건.
이제 취소하시겠죠? 이 멋진 거다. 취소라는 게 다 그렇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돌아오면 뭐다? 우리 소송법에서 그럼 그런다. 예. 바로 상소가 원 판결을 취소시킨다. 그러면은 또 뭡니까?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 기간 당연히 있지. 그죠? 예. 그러니까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 불복한 사람 그죠? 예. 자기가 주문에 비해 가지고 그죠? 주문을 비교를 해 가지고 상소 이익이 있는 자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소 파트 가면 상소에 해가지고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상소의 이익이 있을 거. 해가 우리 형식적 불복설. 형식적 불복설의 내용은 뭐다? 주문과 그죠? 판결을 비교해서. 맞죠? 자기가 청구 취지 신청 행거와 비교한다 이 말이지. 신청하고 주문이 달라지면 뭐다? 자기는 불복한다 이 말이지. 1억 청구했는데 8천만 원만 줘라. 그러니까 일부 인용 나면 나는 2천만 원 왜 안 줘 하고 또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지. 언제입니까? 판결 정본 송달부터 2주간 내죠. 그지? 판결 정본 송달부터 2주간 내냐고. 그러니까 판결 정본이 송달받고 2주간 동안 고민해봐라 이거지. 네가 불복할래 아니면 참을래.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지. 그런데 판결 정본 송달받고 뭐 3개월, 1년 뒤에 그 의미가 없다. 하면 안 되지. 왜? 취소라니까. 알겠습니까? 취소. 그러니까 원 판결을 취소하는 게 상소입니다. 맞았죠? 그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확정 판결을 취소시키는 게 재심이지. 그러니까 재심도 보면 이거 기간이 있냐? 있지. 451조 나오잖아. 재심이 있죠. 그죠? 나온단 말이야. 재심 기간이 있다. 그리고 사유도 있고 말이죠. 사유. 재심 사유 다 있잖아. 상소는 뭐냐? 상소할 수 있는 거 뭐다? 예. 상소 이익이 있는 자만 한다. 이 말입니다. 맞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책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냥 익숙합니다. 아, 이럴 때 이런 말이 나오구나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구나가 아니라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계속 줄 치고 외울 게 아니지. 딱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항상 나온다고. 학도가 딱 보면 뭐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확정 전에 상소, 확정 후에 재심. 근데 확정 전에 상소인데 이건 확정 후 재심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왜 안 될까? 재심 사유가 아니니까 끝. 맞았죠? 그죠?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그것들이 뭔지를 이게 지금 취소시키는 겁니다. 취소. 취소. 알겠습니까? 취소. 취소가 뭡니까? 소급적으로 소멸. 취소가 뭐다? 소급적으로 효력을 없앤다. 소멸시킨다. 그리고 원 판결 취소라는 건 뭐다? 항소를 한다는 거는 1심 판결을 없애버려 주세요. 판사님. 이 말이 되겠죠. 맞죠? 항소는 1심 판결을 없애버려 주세요. 상고는 2심 판결을 없애버려 주세요. 판사님. 이 말이랑. 취소시켜달라고 그 말 아닙니까? 맞겠죠? 자, 그 말입니다. 근데 무효는 왜 그러면 상소내는 게 안 되냐? 내가 말했잖아. 무효는 죽은 거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는 거를 효력이 없게 해주세요 하는 게 넌센스 아니야. 그러니까 판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맞죠? 이거는 판결로 효력을 없앨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없는 거야. 없는데 또 뭘 없애. 다만 학자들은 뭐다? 외관 제거. 형식상 어쨌든 있으니까 모양이 모양새가 그 모양도 보기 싫으니까 제거시켜주세요 하는 게 학자들의 통설. 그러나 판례는 시끄럽답니다. 불필요하게 뭘 자꾸 그래. 맞죠? 이겁니다. 맞았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한 30분 했는데 이게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막 합니다. 신의식에 반하는 게 어떻고 당사자가 뭐니 뭐 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도 이걸 관련돼가지고 한두 줄 안 쓸 수가 없는 게 없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법에도 공이 똑같은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이걸 줄줄 외우십시오. 이제. 그래서 저랑 할 때는 무조건 같이 합니다. 외웁니다. 나중에 하고 줄 맞추고 또 하겠지 하겠지. 천만에. 그때 안 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왜? 다음에 할 게 없습니까? 내일 할 게 없습니까? 또 있지.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소송. 실질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다. 통상의 불복방을 다툴 수 없는 상태다. 통상의 불복방을 상소한다. 상소가 뭐다? 원판결을 취소시키는 걸 말한다. 그러면 비상의 불복으로 다투는 게 뭐다? 재심이다. 그럼 재심은 뭐다? 확정된 유효한 종국 판결을 말한다. 알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소라는 거는 지금 뭐다? 실질법, 절차법, 공이 뭐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법의 세계에서 이거는 뭐다? 법적 산물로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취소. 일단 유효로 만들어 놔놓고 뭐다? 그 다음에 지가 시비를 걸면은 뭐다? 무효로 돌리겠다. 그러나 또 새로운 법적 안정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년만년 네가 시비 건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뭐다? 취소기간, 취소상대방, 취소사유, 취소권자가 딱딱딱 다 정해져가 있지. 맞았죠? 그죠? 이런 내용. 됐죠? 자, 첫 번째 한 세트를 맞춰.
아, 이게 지금 사법연수원 첫날 가르치는, 첫날 가르치는 강의 테마입니다. 사법연수원. 제가 그대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린 겁니다. 사법연수원 가면 첫날 민사법 교수님 와가지고 인사하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확정이 뭔지 아나? 자네들 이 말합니다. 시작이 스타트가 확정이 뭔지 아나? 이랍니다. 확정. 확정은 뭐, 확정은 불확정, 미확정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확정하면 눈을 밝혀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련 설명 하나 더 하면은, 그러면 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용어 설명을 자꾸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민사소송은, 자, 보전 절차, 판결 절차, 집행 절차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판집이랍니다. 다음 우리가 지금 오늘 메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이준 교수님의 빨간 책, 이게 이제 판결 절차에 집중해 있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입니다. 이게 이른바 민소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 절차하고 집행 절차는 여러분 별도의 단행법으로 뭐가 있죠?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지법. 여러분 하시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민지법.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결국은 집행이죠. 그죠? 만족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요겁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보전 절차, 판결 절차, 집행 절차를 거친다 말이에요. 광의 민사소송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협의로 말할 때는 판결 절차, 요 빨간 책, 요것만 민사소송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빨간 책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계약이라 합시다. 실체법은 요까지가 실체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송법, 절차법, 이른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절차법 적용되는데 딱 추이가 시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약이 바로 우리가 민법, 예를 들어 568조에 보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뭐다?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 의무가 있다. 이래 나옵니다. 1항에. 그러면 이 계약상 해가지고 청구권, 이 권리가 발생됩니다. 권이 발생합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이 실체법. 됐죠? 그럼 우리가 민법을 딱 보면 그냥 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말입니다. 맞죠? 이겁니다. 이까지밖에 민법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 민법에서 발생된 권리를 이제, 그죠? 예, 확인해 주고, 도와주고, 집행해서 만족을 시켜주는 거는 이 뒤에서 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권리가 있다 하는 거 요거, 권리가 있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안다. 요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알면, 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결국, 하늘이 알고 땅도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권리를 내가 실현시키는 방법은 종래, 가장 클래식한 방법은요, 옛날 방식이죠. 그냥 내가 가서 패가지고 가져오면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사립구제, 사적구제죠? 그건 안 돼.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구제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사법부다, 이거. 그죠? 국가 공권력으로 도와줄게, 이 말입니다. 니는 싸우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재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보전한다, 이럴 때 이 계약에서 나오면 이 계약상 권리입니다. 실제보상 권리. 그 다음에 보전에는 보면 이게 피보전 권리라죠, 용어가. 피보전 권리입니다. 이게 실체법상 권리, 피보존 권리라고 말이 바뀝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판결 절차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 말이 뭘로 바뀌냐면요. 여러분, 청구, 소송물, 본안, 요렇게 다양한 말로 바뀝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게 우리가 내일 하는 겁니다. 그죠? 소송물. 청구, 본안, 소송물이 또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은 심판의 대상. 아시겠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 단계 가면 이 말이 뭐냐면 실현된 권리로 말이 바뀐다면 실현될 권리. 자, 요겁니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본질이 같단 말입니다. 다만 표현만, 말만 다르게 부른다. 저 차상명, 상명, 어이, 여보, 그 다음 우리 처제는 형부, 우리 애는 아빠, 야, 어이, 야, 이 새끼야. 전부 차상명입니다. 맞죠? 상황에 따라서 제가 부르는 표현만 다른 겁니다. 본질은 같다. 됐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송 절차라는 게 있는데 소송 절차라는 거하고 아까 말했지만 소송 절차, 판결 절차는 뭡니까? 하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소송 절차와 판결 절차가 왜 같은 말입니까? 하면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이쪽에서 보는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가 되고요. 판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판결이 나는 과정을 보면은 뭐다? 판결 절차입니다. 맞았죠? 248조 민사소송법.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는요. 소재기하는 원고 입장에서 볼 때입니다. 판결 절차는 판사님 입장에서 결국에는 목적이 판결 나는 거니까 판결 나는 때까지를 보면 판결 절차지. 그죠? 여기서 바라볼 때 소송 절차고 여기서 바라보면 판결 절차입니다. 이러이러한 걸 해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소송 절차는 이런 거 하니까 이제 판결이 또 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와닿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사전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하는데 첫 번째 소송을 할 때 소송을 하잖아요, 그죠? 소송을 하면은 아까 확정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절차입니다. 여러분 절차 있어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게 제일 안 된다고 맞죠? 절차는요 중요한 게요 무조건 진행입니다. 안정적이고 적법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가고 자꾸만 가다 썼다 가다 썼다 또 빠꾸 했다 이러면 안 돼. 엉망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확정 판결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이런 게 목적이고 이런 게 취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그때그때마다 교과서에 다 흩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먼저 판결한다 합시다. 그러면 일단 기판력이 생깁니다. 자, 확정이 되면 자 확정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기판력이 생깁니다.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럼 기판력이 생기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돌립시다. 안 된다니까. 다시 재판사 변론 열어가 다시 합시다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죠? 그럼 기판력이 생기면 그 다음 절차에서 뭘 합니까? 집행이지. 자, 집행 단계에서 뭡니까? 예, 저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이거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해야 안 됩니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관념은 중요해요. 이게 실제법하고 다릅니다. 실제법에서 무효와 취소는 뭡니까? 예, 관념이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없애죠, 그죠? 근데 절차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택시를 탔다. 기본 요금 3,000원. 근데 한 50m 잠깐,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아니, 3,000원 내야 된다니까. 아, 그럼 뒤로 빠꾸 합시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 제자리 세워주세요. 내가 그냥 가서 내릴게. 안 된다니까. 맞았죠, 그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체법에서는 우리가 무효 취소를 하니까 그때그때 확 바꿉니다. 절차법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했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요. 상당 기간의 시간이 지나가 했잖아. 이제 물릴 수는 없다니까. 그거는 그냥 나눠야 된다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어쩔래, 또 그 다음에 어쩔래가 중요한 거지. 맞죠?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나오잖아. 집행 단계에서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다, 이 말이야. 예, 쳐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게 하자가 있다 합시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게 뭐냐면요. 확정 판결인데 우리가 편취 판결이라 합시다. 편취 판결. 잘못된 판결 있죠. 사유 판결. 우리가 저 어디 가면 판결의 무효 파트 가보면 편취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에서 뭐죠? 소송 사기. 배웠죠, 그죠? 형법에서 여러분 소송 사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기의 파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기에 보면요. 삼각 사기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기죄 보면 삼각 사기를 해서 이게 특수한 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송 사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거 딱 보면은 사기 파트 쫙 뒷부분에 맨 마지막으로 하면은 특수 문제에서 삼각 사기를 해서 삼각 사기란 건 이 말입니다. 기망을 당한 자하고 처분권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다를 때를 삼각사기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즉 갑이 을을 속이고 을이 기망당했고 을이 처분을 했어. 그런데 실제 피해는 병이 반 거야. 이런 걸 삼각사기랍니다. 삼각형. 아시겠죠? 삼각사기라고 바로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갑이 을을 속였다니까? 그러니까 을이 기망에 빠져가 착오를 일으키고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손해는 병이 봤단 말이야. 그러면 피해자는 병, 피기망자 처분권, 처분을 다르지. 이 삼각사기 내 말이야. 똑같은 게 뭐다? 소송사기지. 소송사기도 바로 그겁니다. 예, 원고가 법원을 쏘겠죠. 그런데 뭐다? 피고. 원고가 법원을 쏘겠다는 말은 뭐죠? 법원이 기망당인 거다. 판사가. 그리고 판사가 판결 내린 걸 뭐다? 처분. 근데 피해는 뭐다? 엉뚱한 피고, 피고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인도하라. 아니, 얘가 사기처가 했는데? 이 말입니다. 소송사기. 맞았죠, 그죠? 소송사기. 이게 바로 소송사기. 그리고 신용카드 범죄, 이런 것도 이 두 개가 바로 삼각사기입니다. 맞았죠? 이때 소송사기에 기해서 얻은 판결, 이 소송사기에 기해서 얻은 판결을 뭐라고 한다? 편취 판결. 편취. 알겠죠? 예. 속에가 기망을 해서 얻어낸 판결에 대해서 편취랍니다. 여러분, 얻어낼 취자입니다. 공갈을 해서 얻어냈다, 갈취. 훔쳤다, 도취.
사람을 폭행 협박으로 패가지고 훔쳐냈다? 강취. 속에서 얻어냈다? 사치. 편취. 됐죠? 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재산죄, 그죠? 예. 허작 시험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중요하다지만 시험은 돈입니다. 재산죄가 시험입니다. 그죠? 이게 현실이야. 이런 것들이 돼. 이때 뭐다? 편취 판결이라 합니다. 또는 사위 판결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위 판결. 이런 것들. 맞았죠? 사위 판결. 요거. 이게 다 소송사기네. 이렇게 편취 판결을 얻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피고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얻어낸 판결이 나이박이 생겨 지나가는 우리 사람을 딱 붙잡고 마이크 갖다 드립니다. 이놈이요, 판사님을 쏘개가지고 없는 채권을 만들어서 판사님이 끄덕거리고 판결문하고 확정돼가지고 내한테 지금 막 들어옵니다. 아니, 내 줄 거 하나도, 이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판사가 멍청하고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에이, 그 판결문 잘못된 거 잡아 찢어야지 뭘 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까 말했죠. 돌아갈 수는 없다니까. 돌아갈 수는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 확정되기 전에는 뭘 한다? 예, 확정이 나기 전에는 상소하면 돼. 알았어. 어이구, 이거 잘못돼서 판사님 하면 판사가 화들짝 해가지고, 어이, 그럼 상소를 해가지고 취소시킨다고. 어이, 이 판결 없애야지. 원 판결 취소. 근데 확정이 됐다. 이만 확정. 확정이 딱 되면 기팔리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그냥 무조건 고, 오라이라는 오라이, 고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기팔력 사상입니다. 기팔력 사상은, 아, 그래. 맞다, 안 맞다가 아니야. 그냥 이제 뭐다? 굳히는 건데, 굳히는 거. 굳히다. 굳히다. 이 말이야. 굳히다. 이게 기팔력입니다. 알겠죠? 그냥 굳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판결로 시비 걸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요. 법적 안정. 알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 게 또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 행거를 다시 또 안 돼.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한 시간 했습니다. 감독관이 이제 거둡니다. 거두기 5분 전에요. 여러분들, 아유, 이거 가버를 잘못 썼어. 알았습니다. 감독관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된다니까? 종치면 내야 된다니까? 이거 굳힌 겁니다. 굳힌다. 이 말. 그러니까 네가 맞든 틀리든 굳힌다. 굳히다가 기팔리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이런 판결은 뭐, 하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쓰레기지. 그게 무슨 판결이야? 뭐, 개판이지, 재판이 아니고. 뭐, 아, 줄 필요 없어. 뭘 줘? 줄 것도 없는데. 안 된다니까. 어쨌든 했잖아, 그죠? 그 얘가 무심했든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얘가 사악했든, 얘가 멍청했든 간에 판결이 나면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러면 세상에 말도 없는 걸 만들어내서 내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뭐 순순히 당해야 됩니까? 어이. 당하는 게 아니지. 그 다음 단계에서 막아라 이 말입니다. 항상 집행 단계에서 저지한다 이 말이죠. 그 쳐들어오면 뭐다? 민사집행법 44조 청구의 소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쳐들어오면 청구의 소로 막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하가 민집법 44조 이겁니다. 재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송이란 거는 여러분 소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장시켰어. 짬뽕이 왔어.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다가 한 반 먹었습니다. 내 저 짜장시켰는데 바꿔주세요. 안 된다니까. 먹어야 된다니까. 먹어야 된다. 다만 다 먹고 나서 계산할 때 뭡니까? 어쨌든 내가 원한 거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500원 깎아주세요. 1000원 깎아주시다. 이렇게는 다음 문제지. 먹다가 바꿔주세요. 이거 안 된다니까. 그냥 가야 된다니까. 고, 오라이. 알겠죠? 나올 때 말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나올 때 말하지 않으면 오라이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 청구에서로 막으래요. 말이에요. 근데 청구에서는 못 막았어. 집행이 또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집행이 완료됐다 합시다. 집행이 이제 완료되면 이제 뭘 한다? 이제 집행이 완료됐는데 청구에서 의미가 없죠. 소유의 없다. 이 말이야. 뭘 막아? 막을 게 없어. 끝났잖아. 집 다 철거됐습니다. 가로만 남았습니다. 땅바닥에. 가로만 남았다니까. 집 다 철거됐어. 근데 뭐다? 막아야지. 청구에서.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이 다 완료되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 엄청한 놈한테 내가 뭡니까? 당한 거죠. 피해를 봤죠. 손해를 봤죠. 뭐가 작동한다? 이제는 실제법 원리가 작동합니다. 실제법 원리에 뭐가 작동한다? 예, 741조와 750조가 작동한다. 저는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손해 막심, 맞지? 이제는 다시 실제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법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예, 아까는 이놈이 이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헤쳐먹었잖아? 그럼 이제는 얘가 이제 이런 권리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이놈한테 그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맞았죠?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행거를 물리가 잡아채거나 없애다 이건 안 돼. 사람이 살아온 걸 어떻게 없습니까?
맞죠? 여러분, 일기장을 찢는다고 그날 일이 없어집니까? 에? 일기장을 찢는다고 그날 일이 없어지냐고. 아니야. 아닌 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하는. 이제는 실적.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나? 자, 뒤에 판결의 변칙. 네 가지 있죠. 대표적인 두 가지. 공시 송달형 변칙 판결, 허위 송달형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조문에는 뭐다? 둘 다 재심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11호. 그런데 판례는 황당하게도 허위 송달형을 뭐로 본다? 천년만년 항소설이죠. 맞죠? 왜? 판결 정본이 송달이 유효하지가 않다 해버리죠, 그냥. 그러면서 뭐다? 송달이 무효이기 때문에 상소기간이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나. 그래서 판례는 항소설입니다. 천년만년 항소설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준쌤하고 다솔 짜증내죠. 조문에 둘 다 있는데 허위하고 허위 송달형하고 그죠? 공시 송달형 두 개다가 조문에 시퍼렇게 11호에 있는데 아니 왜 판례를 이렇게 구별하느냐? 사인이 있겠지. 근데 판례가 구체적 타당을 계획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서 그 사위 판결, 편집 판결에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판례가 그 교과서상에 보면 항상 구제책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 소송법상 구제책, 실제법상 구제책, 집행법상 구제책 나오지. 이제 집행법상 구제책은 민사집행법 청구의 소로 해라. 근데 다 끝났다. 집행이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뭘로 막아라? 요걸로 막아라. 실제법상 구제책. 그 다음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뭡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다. 그럼 뭐다? 추후보완, 상소추후보완 재심. 그죠? 상소추후보완 재심이 뭐다? 소송법상 구제책. 그게 저 뒤에 편집 판결 파트에만 그런 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소송은 이런 겁니다. 사실 첫 시간에 가르치는 첫 시간에. 소송이란 건 이러다. 물리지 말자. 무조건 고, 고, 고 하면서 그때그때 막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지식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놈이 확정 판결이 나고 그에 기해서 집행까지 됐어. 집행까지 됐어. 다시 이렇게 했을 때 741조 요건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예, 내가 손해를 보고 저놈이 이익을 얻었다. 원고가 나쁜 놈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바로 741조가 된다 안 된다. 판례 안 된다. 왜? 재심으로 뭐다? 이거를 깨라 이거지. 그래서 재심 필요성입니다. 왜? 어쨌든 이놈이 나쁜 놈이지만은 어쨌든 확정 판결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권적 판결로 그죠? 공권적 행사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깨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는 재심이 필요하대서 재심 필요설입니다. 재심으로 왜? 이걸 깨고 기판력을 깨고 부당이득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왜? 조문이 뭡니까? 실제법 조문 소송 요건 사실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이놈은 법률상 원인이 확정 판결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법률상 원인을 깨기 위해서 재심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750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판례는 약간 유연해집니다. 절차적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초래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심했으면 뭐다? 이때는 재심할 필요 없이 바로 쳐들어가라. 됐죠? 그래서 이때는 제한적 재심 필요설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뒤에 가면 그렇게 다 적어놨다. 예? 예. 됐죠? 요겁니다. 재심 문제 관련해서. 아시겠죠? 최양반이 첫날, 첫 시간에 뭘 저렇게 막 저까지 끝까지 다 가냐? 그게 소송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소송입니다. 소송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고 외우고 하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이준책 선생님 보면은, 첫 번째 멘트 할 때 신의 칙 나오죠. 그 신의 칙은 사실은 좀 민사소송 이거 한 10회도 해야 와닿는 것들이거든. 그죠? 그게 사실은 신의 칙 원래는 맨 마지막 강의한대. 그렇잖아, 그죠? 그 말이 돼. 알겠습니까? 이게 소송입니다. 물리지 마라. 물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서 방어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지났지 있는 건데, 여러분, 고속도로 아닙니까? 절차 가장 와닿죠? 제가 설명하죠? 여러분, 고속도로인데, 가다가 후진하면 됩니까? 역주행하면 되냐? 안 된다니까? 내가 램프 빠져나갔다. 아차, 안 됐다. 그럼 뭐다? 예. 그 다음에서 빠져나가고, 또 못 빠져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내려가서 빠져나가고 올라와야지. 여기서 가다가, 대전 지나쳤다. 아유, 나 지금 대전에서 빠져야 되는데 해가지고, 자동차 깜빡이고 빠꾸하고 있습니다. 이 됩니까? 안 돼. 안 됩니다. 절대 소송. 절차, 진행, 역주행은 절대 안 된다. 역주행 안 된다. 이게 절차의 마인드입니다. 절차 마인드는 절대 뒤로 돌려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 자,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률혼입니다.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안 맞더라. 그러면 아무 일 없다. 우리 그냥 재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재지면 다음 재지는 게 아닙니다. 혼인을 했으면 반드시 뭐다? 혼인을 해소하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뭐다? 이혼입니다. 이혼의 절차를 거치고 또 이혼 신고해야 됩니다. 구청 가서. 이와 같이 뭐든지 절차라는 게 있는 건 절차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없었던 걸 하자가 아닙니다. 그게 실체법과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법을 할 때는 뭐가 나온다? 처음부터 사기 강박, 뭐 홍정호의 표시 무효, 사기 강박 취소, 문헌일자 취소할 수 있는 관념으로 탁탁 떨어지죠. 근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 소송에서는 그게 아니지, 그지? 해 나갔으면은 그때그때 막자. 그때그때 막아야 된다. 됐죠? 그래서 실체법상 구제책, 집행법상 구제책,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상소의 추후 보완 또는 재심, 소송법상 구제책, 이렇게 딱딱 해난 절차대로 막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절차대로 막아라요. 자. 자, 이런 것들이 기초 지식이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송 법을 얘기를 했고 소송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막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타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당사자 들어갑니다. 당사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